군대를 제대한 직후, 다시 군대 가는 악몽을 꾸다 깨어난 새벽부터 지훈의 오른손이 예전과 달라졌다. 악몽 탓에 몹시 갈증을 느낀 지훈이 주방으로 나와 물컵을 집어드는 순간, 갑자기 손에 척 컵이 달라붙었다. 깜짝 놀란 지훈이 이리저리 컵을 확인해 보았지만 컵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아들, 컵 들고 뭐 해? 새벽 운동을 나가던 부모님이 물끄러미 지훈을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훈은 얼버무리며 얼른 왼손으로 컵을 잡아챘다. 그날 이후 지훈은 마음만 먹으면 손에 물건을 붙일 수 있게 되었다.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접착된 물건은 가볍게 들어 올려졌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접착력은 더욱 강해졌다. 취직을 한 지훈이 부모님 집에서 독립했을 무렵 그의 능력은 작은 냉장고나 세탁기도 들어올리는 정도가 되었다. 아, 이거 갈수록 힘이 세지네. 지우는 자신의 능력을 철저히 숨긴 채 생활했다. 혹시나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귀찮은 일이 생길 거란 생각에서다. 회사 생활도 인간관계도 눈에 띄지 않게 조심했다. 지우는 그냥 평범하고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었다. 그러나 세상 일이라는 게 뜻대로 되지만은 않았다. 주말 오후 지우는 자전거를 타고 공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막 횡단보도를 지나려는 순간 난데없는 굉음이 들려왔고 자동차 한 대가 인도로 돌진했다. 사람이 깔렸다! 사람이 차 밑에 깔렸어! 눈앞에서 사고를 목격한 지우는 바퀴 밑에 깔린 남자를 발견했다. 발만 동동 구르는 사람들 속에서 지우는 저도 모르게 자동차를 흡착해 힘껏 들어올렸다. 우와! 놀라운 광경에 사람들은 환호를 질렀고 여기저기서 핸드폰 사진을 찍어댔다. 찍지 마세요! 다급히 얼굴을 가렸지만 지우는 금세 SNS를 타고 화제의 인물이 되었다. 언론에도 괴력의 사나이라는 이름으로 오르내렸다. 젠장, 귀찮게 되었군. 지우는 계속되는 인터뷰 요청에 결국 저녁 뉴스 방송에 출연했다. 한번 방송에 나가자 섭외가 쏟아져 들어왔고 어느덧 예능 프로까지 진출했다. 기이한 능력에 젊고 잘생긴 외모까지 더해지자 인기는 삽시간에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순식간에 스타의 반열에 오른 지우는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직업 방송인이 되었다. 신문지상에는 지우의 오른손 보험금이 50억이니 100억이니 하는 기사로 떠들썩했다. 유명세를 탄 지우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특히 여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굉장했다. 스스로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 지우는 그 생활에 흠뻑 빠져들었다. 갑자기 큰 돈이 쉽게 들어오는 데다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셀럽들까지 달콤한 삶에 도취되는 건 금세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인기 절정의 톱 여배우 진아와의 스캔들까지 터졌다. 지우는 스캔들이 터지자마자 그녀와의 결혼을 발표했다. 주변에선 그녀의 지나치도록 사치스러운 성향을 걱정하며 결혼을 말렸지만 지우는 신경 쓰지 않았다. 한참 잘 나가던 지훈에게 그쯤은 감당할 자신이 있었다. 이미 그녀에게 푹 빠진 지훈의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진아와의 결혼 후 지훈의 인기는 급격히 추락했다. 어느새 지훈의 능력은 시들한 화제거리가 되었고 아내 진아 또한 명품에만 빠져 연기 활동은 뒷전이었다. 두 사람의 경제 상황은 빠르게 바닥을 드러냈다. 화려한 인기의 뒷면에 도사리고 있던 초라한 현실을 그는 진즉 알지 못했다. 점점 위기감이 심해지자 지우는 진아의 사치벽을 제지하고 나섰다. 그와 동시에 두 사람의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유명인의 삶에는 지켜보는 눈이 많은 법. 어느 날 눈치 빠른 기자 하나가 둘의 파경 위기를 기사화했다. 그러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수많은 언론에서 앞다퉈 파경 소식을 쏟아냈다. 하지만 그런 기사 덕에 두 사람의 관계는 오히려 회복되기 시작했다. 진아가 다급히 지훈에게 화해의 손을 내민 것이다. 우리 그동안 다툰 게 다 돈 때문이잖아. 자기와 나 사이엔 아무 문제도 없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다시 활동 시작하자. 우리 존재를 제대로 보여주자고. 그렇게만 되면 좋겠지만 그게 쉽게 될까? 예전처럼 다정스레 자신을 대하는 진아를 보며 지훈의 마음도 풀리기 시작했다. 그럼 나한테 끝내주는 아이디어가 있거든. 진아는 지훈의 귀에 대고 비밀스럽게 속삭였다. 글쎄, 괜찮을까? 너무 위험할 텐데. 내가 크레인을 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진아의 아이디어란 대형 크레인에 깔린 시민을 구하는 퍼포먼스를 하자는 것이다. 지훈이 불안한 기색으로 주춤하자 진아가 여유로운 미소로 대답했다. 걱정 마. 어차피 크레인 기사랑 짜고 할 거니까. 그래? 그럼 크레인에 깔리는 시민은 스턴트맨을 쓰는 거야? 스턴트맨? 물론이지. 지우는 잠시 고민이 되었지만 곧 진아의 계획에 동의했다. 다시 자신의 능력을 알릴 좋은 기회라 생각했다. 이 근처에 대형 공사장이 있어. 당신은 그 옆을 지나다 우연히 사고 현장에서 사람을 구한 것처럼 하면 돼. 혹시 당신 혼자 힘으로 부족하면 크레인 기사가 기계로 들어올릴 테니까 걱정 말고. 지우는 진아의 철저한 계획에 감탄하며 며칠 후 공사 현장으로 향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크레인 의식하지 말고 가라고 했지. 아, 괜히 태나면 안 되니까. 지우는 진아가 알려준 당부를 머릿속에서 되뇌었다. 구금. 약속한 지점을 향해 지훈이 다가가자 크레인의 육중한 소리가 머리 위로 들려왔다. 벌써 움직이기 시작하는 건가? 지훈은 무심한 척 핸드폰에 눈을 내리꽂은 채 목표 지점으로 향했다. 한 발, 두 발. 목표 지점까지는 30여 미터가 남아있었다.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지만 지훈의 심장은 긴장으로 요동쳤다. 이제 목표 지점은 10여 미터 앞. 하지만 시민 역할을 할 스턴트맨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역시 연기자라 극적으로 나타날 모양이군. 슬쩍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피려는 순간 시커먼 그림자가 지훈의 머리 위로 내리꽂혔고 거대한 굉음이 바닥을 울려댔다. 미처 돌아볼 새도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지훈은 희뿌연 먼지 속에 사라졌다. 거대한 더미 속에 파묻힌 지훈은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 지훈의 갑작스런 사고에 동료 방송인과 팬들의 애도 물결이 이어졌다. 장례식장에 줄을 선 그들을 진아는 슬픈 얼굴로 맞이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자 그녀는 조의금을 정산했다. 조의금이 3억이나? 손보험금과 사망보험금에 비하면 세 발의 피지만 보너스 치곤 나쁘지 않네. 진아는 자신이 가짜 기사로 고용한 조폭에게 두둑한 입막음 비용을 건넸다. 하, 그동안 못하던 쇼핑 제대로 해보자. 하하하. 100억의 보험금을 차지한 진아는 홀로 자축 파티를 열었다. 그리고 참혹한 희생자로 세상에서 사라진 지우는 빠르게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졌다.